그래서 누르면 안 돼요. 자, 지금 다 다시 해봅시다. 이쪽을 다 찾아서 자기 극죠. 그래서 누르면 안 돼. 거기서 누르면 또 힘이 들어가. 이게 손으로 잡고, 아웃으로 잡고 있는 힘하고, 잡고 있는 힘하고, 누르는 힘하고, 플러스마스 제로가 돼야지 카메라가 안 돼요. 누르려고 하면 끊어져야 돼요. 자, 좀 더 누릅니다. 손가락 끝 보세요. 자기 손가락 끝 나오지 말고.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봤어? 기가 막혀. 결정적 순간이야. 근데 샀다를 누르려고 마음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샀다가 끊기는 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계속. 0.5. 0.5초 못 누르죠. 0.25. 딱이. 뭐요? 4분의 1초. 정확해요. 그러니까 실제 찍히는 장면에 4분의 1초 전에 샀다 눌러야 돼. 동영상도 있죠. 여러분 동영상도 많이 하잖아. 특히 중공연이나 움직이는 것 밖에 움직이는 거. 그 공연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찍죠. 그죠? 자, 뭘로 찍을까? 눈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뭘로 찍을까? 무엇 생각에 맞춰서 찍어? 소리. 와우. 음악에 맞춰서 찍어.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음악하고 딱 맞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음악에 맞춰서 찍으면 백발백조 사진 찍어요. 눈으로 보고 좀 늦어요. 실제로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움직여서 찍잖아요. 움직이는 거 찍을 순간에 같이 별처럼 움직여서 찍을 때도 찍는 순간에 파이처럼 딱 꽂아서 촥 눌리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파이처럼 네, 순간에. 순간에 움직여서 멈추고 찍고 호흡을 같이 멈춰줘야 돼요. 파이처럼. 아셨죠? 네. 내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죠. 스냅사진이, 일반적으로 스냅사진이 도둑질해서 찍는다는 이런 같은 생각이 뭐랬어. 훔치지, 도착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필리핀 사람한테 말 붙이면 돼요. 어차피 말 안 통하잖아. 근데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통하면 돼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분들 오셨고, 유쾌한 분들 오셨고, 뭔가 이쁘고 하니까 대화하고 싶어요. 그럴 때 카메라를 보이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 끝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손을 씻잖아요. 찍힌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바닷가에 가서 사람을 찍는, 모래사장에서 사람을 찍을 때 뭐 밝게 찍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합치게 되니까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찍어라. 밝은 것은 밝게 찍고 어두운 것은 어둡게 찍어라. 예를 들어서 저녁 무릎이야. 카메라 가리켜서 0.0대로 찍으면 저녁에 저녁은 안 나오고 김우근의 한 뭐 낮으로 나오는 거야. 카메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카메라 세팅 자체가. 그러면 저녁은 어둡잖아요. 해그름은 어둡지? 그러면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마이너스 그 누르고 단추를 마이너스로 놔둬요. 카메라 잘 보세요. 카메라를 질 때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준다고 해서 실제로는 봤을 때가 예선이에요. 연습. 카메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팔꿈치가 명치 쪽으로 살짝 하도록 끊어놓으면 이제 나오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 안 주셔도 돼요. 카메라도 바로 쓰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생각해. 오케이. 다시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모델일 경우, 내가 모델일 경우에 카메라는 덩치가 커, 저분처럼.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앞으로 들으면 되게 주눅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를 약간 비틀면 작아 보여요, 사람이. 그러면 찍히는 사람이 내가 만만해 보이잖아. 그래서 표정이 잘 보여.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됐죠? 오케이. 누르려고 하면 끊어져야 돼요. 4분의 1초 전에 샀다 눌러요. 음악을 맞춰 쓰면 백발백조 사진 찍어요. 파이프처럼 딱 꽂아서 촥 눌리고 또 움직이고 그래요. 오케이? 이거 하나 더.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